안녕하세요. 카니발이크 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였던 현대 기아차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진출하게 된 이야기. 요거 조금 이제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들 모아가지고 현대 기아차에 대한 저희 생각 이런 것들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려고 오늘 지금 또 리뷰 해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고차 시장.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했다.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됐죠,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일전에 또 리뷰해서 먼저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 시간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얘기. 근데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야,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여러분들. 아주 느낌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딱그말 끝나자마자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여러분들. 딱 중고차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제 공식화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뭐 뻔한 얘기들, 물론 뭐 저도 할수 있겠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레피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다, 진출했다라고 해서 마냥 또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보통 소비자들이라면 부담감 많았었던 이제 중고차를 이제 대기업이 월등히 뛰어난 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거래의 투명성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고차를 이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의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숨은 속셈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현대 기아차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자동차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독점을 60~70% 이상을 독점하는 이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에 이 현대 기아차가 들어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똥줄이 탄 거야. 제가 뭐 항상 뭐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신차가 안 팔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런 데서 뭐 몇만 대 사전 계약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 지금 이제 신차가 앞으로는 또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소유의 개념에서 빌리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갈 거란 말이지. 이제 소비 패턴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자동차들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 맨날 뭐 차박 얘기하고 그러잖아. 이제 집을 못 사니까 이제 차례도 사서 너만의 공간을 가져가라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 사이즈 키워주면서 가서 차에서 자빠져 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제 이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시장 패턴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긴 거야.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간파하고 현대 기아차도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이제 함으로써 이제 현대 기아차도 신차를 팔아먹는 시장은 시장대로 가지만 이 중고차 시장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이 차량 관리하는데, 차량 팔아먹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고, 수입 인증 중고차들 하고 경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뛰어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 왜 그러면 지금 제네시스가 차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차 가격이 중고차 시장에서 똥값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값 방어가 안 돼. 고급차 시장에서 수입 인증 중고차이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무조건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자기네들 차값 방어가 자연스럽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중고차 판매 시장에 이 공유차, 이 소카까지도 이제 이런 벤처 기업들도 이제 지금 다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자기네가 이제 지금 공유차로 쓰고 있는 것들도 이제 중고차 시장에다 이제 팔아먹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느냐 하는, 여러 뭐 리뷰어들도 얘기했지만 중고차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싸질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대기업, 요 현대 기아차에 대기업으로 이제 다 빨려 들어가는, 이제 흡수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자동차, 중고차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아마 이제 신차 샀다가 할부를 내다가 못낸 차, 뭐 리스를 했다가 리스비 못 내가지고 경매로 넘어오고, 뭐 이제 이런 자동차들, 퀄리티 좋은 그런 중고차들은 아마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독점적으로 다 아마 가져갈 거라고, 여러분들. 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현대 글로비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지금 대부분 전부 다 거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차는 이미 다 준비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경기 호황일 때는 신차가 비싸게 잘 팔아먹을 거고, 경기가 불황일 때 중고차를 신차보다 더 저렴한 것처럼 해가면서 이제 시세 조정이라고 하지, 여러분. 조정해가면서 이제 아주 양쪽으로 다 팔아먹겠다는 이제 전략인 거지요. 물론 뭐 이제 배기량을 제한을 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2500cc 이상의 차종들만 중고차로 이제 판매하겠다. 제네시스라든가 대형급 차종들이 요즘에 이제 대부분 2.5, 2500cc 차량들을 대부분 지금 이제 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리뷰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엔진들 뭐 2.0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재고떨이하고 있다는 거야. 옛날 구닥다리 엔진들은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다 소화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고, 신형 엔진들, 자기네들이 개발한 신형 엔진들이나 대배기량, 특히 이제 제네시스의 차값 방어를 위한, 자기네들이 차값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자동차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차량의 가치를 이제 보존시키겠다. 그러면서 자기네 차량 이미지를 월등하게 수입차 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여러분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럼 제 리뷰에 와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없잖아. 지금부터 이제 저희 레피셜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가 왜 중고차 이 판매 시장에 들어왔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들, 뭐 다른 리뷰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얘기들과 뭐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며 뭐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현대차가 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은 이 부품 산업 자동차 부품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줄어들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을 자기네들이 끌고 가야지만 이 부품 AS 비용으로 이제 뜯어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레몬법, 반쪽짜리라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잖아. 이 자동차가 교환이 안 되고 같은 물품이라도 이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도 교환 자체도 안 되고 뭐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신 차를 삼으로써 불량이 나왔을 때, 하자가 나왔을 때 차량을 교체를 안 해주고 교환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 중국 차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 레몬법도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모든 물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100%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하장은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 신차를 구매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차량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어차피 모든 부품 산업이나 이런 건 뭐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여러 가지 이런 유통망이라든가 AS망 다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뽕을 뽑아 먹겠다. 이건 거야,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제 신차만 팔아가지고 이제 답이 없거든. 내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제 신차를 이제 극소수만 사는 거야,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만 이제 신차를 사게 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여러분들. 부의 양극화가 생기듯이 자동차에도 이제 제가 양극화가 생길 거라고 이제 그랬잖아.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의 이 양극화를 가 오기 때문에 이제 신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제 되게끔 또 만들어 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가 이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므로써 뭐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AS 망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이 중고차 시장이 다 커버가 되거든,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이런 망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부품 교체해주고 뭐 하고 이래도 여러분들 적잖아지 않게끔 잘 이게 운영해 나갈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종말되면 모든 뭐 정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줄여지게 되거든, 수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끝까지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가격 방어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이 데이터를 안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특정 배기량의 차량 이상만 자기네들이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부터 깔리는 자동차들은 다 2500cc로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2.0이나 이런 거는 이제 퇴물 취급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6 뭐 이런 자동차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들 가지고 나머지 애들 갖고 놀고 자기는 이제 2500cc 이상 새 신형 엔진 가지고 이제 뿌려지는 거 가지고 중고차 시장 재편해서 끝까지 이제 이 회사의 그 이익을 끝까지 이제 이 자기네 AS망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유통망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고차 시장에 얘네들이 뛰어들었을 때 물론 굉장히 거래 투명성 때문에 이 소비자 니즈가 굉장히 크거든. 이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그런 중고차 회사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뒤통수 쳐먹고 저 소비자 보러 저 좀 맞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이러고 이러니까 뭐 중고차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거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클 거야, 여러분. 가격보다는 지금 우리가 형성해서 가져가는 자동차 가격보다는 좀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들이 이제 판매가 될 거다. 그래야지 이제 또 신차를 팔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이제 뿌려지는 자동차들은 어떤 뭐 보증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AS 뭐 이런 것들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지만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뭐 중고차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탈 거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신차도 여러분들 하자 불량률이 많은 그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문제되는 자동차들이 결국에는 이제 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곤척타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자기네 부품 사업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지, 여러분들. 니네들은 계속 곤척타. 중고차 타는 애들은 곤척타면서 신차 사는 애들 얘네들은 레몬법 정확하게 적용해서 만약에 차량에 하자 문제가 생긴 그럼 자동차 화끈하게 바꿔줄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고, 여러분들. 어차피 얘네들은 신차 팔아서 문제되고 시끄러워진 차들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차들 그냥 어차피 자기네들은 부품은 싸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에다가 끼워가지고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리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제 중고차도 이제 리퍼 제품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혀 이제 물건에는 하자는 없어. 하지만 신차로 팔았을 때 초기 불량으로 나온 자동차들이 이제 아주 튼튼한 부품 기업을 갖고 있는 이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그걸 끼워다가 이제 인증 중고차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팔아 먹는 거지. 또 한 번. 일단 일장은 있겠지만 어떻게 됐던
그동안에 소비자는 거래의 투명성만 가져갈 뿐인 거야.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는 현대 기아차라는 그 신뢰, 대기업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 믿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레몬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편한 방법으로 이제 교환이 되고 이제 교체를 해주고 하자 결함이나 이런 게 생기면 바로 이제 우리 일반 제품 사서 교환하듯이 이제 해주는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으로 현대 기아차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받아먹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이제 부품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가 저는 그렇게 봐요. 요건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뭐 무한정 뭐 이렇게 엄청난 뭐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있는 판에 지금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작았던 게 더 커진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뭐 5천만도 안 되는 인구 구조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벌어가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는 자기네 자동차 회사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들 AS망 여러 가지들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종료됨으로써 끌고 가야 할 뭐 이런 기관 산업 자기네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우려 먹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중고차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3만 불 시대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상의 자동차 차값이 넘어가 버리면 수입차를 탈라 그러지 국산차 안 탈라 그런다고요. 그 고민은 하거든. 그 심리적 마지노선에서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값 방어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네시스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도 지금 처음 나온 브랜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값은 자꾸 신차 가격에 비해서 차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누가 이제 그 제네시스를 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차값 방어를 위해서 현대차가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대적 흐름을 겪는 거고 여러분들. 예. 그래야지 자기네들 브랜드 인지도가 또 커지거든. 비싼 돈을 줘도 내 차값 방어가 된다 그러면은 수입차로 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국산차로 또 넘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자동차 살라고 저도 이제 지금 제네시스를 구매할까 지금 수입차를 살까 지금 고민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GV80을 사고 싶어도 아 이게 차값을 과연 하는지라는 그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 6천만 원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고민하는 거지. 그냥 5천만 원 정도면은 사겠는데 이게 6천만 원이 넘어서 옵션 달고 이러면은 6, 7천만 원 그냥 8천만 원 가까이 가버리니까 아 이걸 사야 되나? 이 돈을 두고 이게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가 아닌데 이걸 굳이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네들 데이터 보면 다 뻔하게 나오거든.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현대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중고차만 타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중고차 시장에 나온 거는 5년 이상의 연식을 가진 자동차들이 나와서 팔아먹는 거야. 그걸 시장에 다 팔아먹고 부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결국엔 여러분들. 노화되고 이런 것들을 갈아서 타라. 니네들은 어차피 이렇게 팔아먹어서 상관없다. 내 리뷰에 와서 또 시간이 흘러보면 제 얘기가 지금도 봐. 현대 기아차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현대 기아차는 분명히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딱!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이 얘기한지. 얘가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건 뭐 횡설주설 뭐 혼자 지 기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일부분 또 맞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 거에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들 리뷰를 한 시간 빠르게 또 듣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하셔. 여러분들 구독하시면 자동차 비싼 집 다음으로 비싼 자동차 사실 때 조금이라도 이제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하고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리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뭐 제 이야기가 좀 뭐 앞뒤가 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잠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땐 또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ASMR 하듯이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새벽에 이게 또 살짝 이렇게 떠들어야 되나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조용조용하게 이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느끼는 대로 사람은 필링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촉을 바짝 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이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이제 중고차 사야지 뭐 이제 이럴 생각을 애시당초 버려라. 그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이야 여러분들. 아니 자동차 회사가 이게 뭐 중고차 회사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차 파는 회사인데 중고차가 더 좋게 해서 팔면 그게 돈이 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팔겠냐고. 근데 일반적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 현대차가 거래의 투명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회사 대기업이 이제 팔아주니까 조금은 좋아지겠지 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이제 구매를 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이면에 숨은 속셈을 또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퓨저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가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가 제가 일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엄청난 무진장 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캐피탈 통해서 자회사 통해서 여러분들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예전부터 걔네들 거기서 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든가 그걸 거야 아마 오토벨인가 뭐 이제 이런 중고차 그 하고 팔고 경매까지 하는 이런
유통망까지 다 가지고 있어. 여기다가 AS망까지 갖다가 얘네가 뭐 블루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AS 서비스 센터까지 부품 또 현대 모비스 가지고 있지. 이게 이제 하나로 다 결합되면은 이 엄청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 다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꿈으로써 이 부품 소재 산업이나 이런 거 끝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 중고차 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러분들 중고차 사시라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중고차 사실 분들은 앞으로도 그냥 사서 곤쳐서 타시면 되는 거야. 똥차 사다가 적당히 곤쳐서 타시면 돼. 그래야지 현대차가 이제 돈을 벌어먹는 구조가 되는 거고 앞으로 신차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레몬법에 대한 이 반쪽짜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지금 불만을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잖아. 왜 차를 안 바꿔주냐? 이 비싼 집다움으로 비싼 이 제품을 왜안 바꿔주냐?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 차가 초기에 불량이 나고 결함이 생긴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 교환을 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잖아.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현대차에서도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 왜? 우리나라 자동차법이 그렇게 돼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옴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교환 환불이 이제 되게끔 이제 해주는 거야. 환불까지는 잘 되게는 안 해주지만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주는 이런 교체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제품. 어차피 이제 거기서 초기 결함 있는 자동차 갖고 와서 인증 중고차나 이런 걸로 좀 싸게 해가지고 리퍼 제품으로 팔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부품이나 보증까지 다 확실하게 해서 이 차는 중고차 형식으로 해서 판매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적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네 차량 신차나 제네시스 뭐 이런 차량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감으로써 또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또 꼬드길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살수 있는 그런 심적인 안전한 그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한 단계 또 고차원적인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요런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의 진출이 요런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선택하시는데 한 번쯤 생각해보고 선택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뉴라이트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진행하는 시 미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